지역적 환경과 조금 비슷하게 한번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현지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한번 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되겠어요. 한 마리당 20-30만 원 정도 하네. 슈빌리 주로 서식하는 아프리카의 늑지대는요, 폴립테우스 외에도 고대부터 쭉 살아남은 폐활한 물고기였는데요, 슈빌은 이 폐활을 되게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폐활과 비슷하게 모양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까지 하는 그런 물고기 종류가 있는데 드렁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기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좀 힘들어요. 아, 아무도 못 봤어.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아니! 그 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경 20m 근처에는 다른 슈빌이 없어요. 일부러 뚝뚝 떨어져서 지내는데 사냥을 할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사냥을 더 열심히 하고 옆에 누가 오나 오나를 더 집중적으로 본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심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한번 그 슈빌한테도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 오케이. 괴롭히면 안 되미. 어? 왜 그래 애들한테 괴롭히면 안 돼. 저희도 짬을 만들어 주려고 진짜 오랜 시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너무나 희귀한 새고 귀한 새다 보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슈빌의 저런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계속해서 지금 물색 중입니다. 야생本来の 행동도 あると思うので、なんでしょう? ライフワークというか、もうこれが生活の中心みたいな感じにはなります。それはメスがいない時期もそう。 行動の中におそらくそういうことをするっていうことが組み込まれているのかな。
하자. 아니.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비리가 조금 더 적응 더 많이 하고 안정감도 찾고 좀 더 활발히 더 움직여서 저와 같이 오랫동안 이제 여기서 건강하게 아주 쭉 같이 좀 잘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